아빠지. 안녕하십니까, 1회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점프대가 있는 물놀이 지역으로 왔습니다. 지금 태풍이 온다고 했는데 비가 올락말락하고 있습니다. 정말 습하고 덥고 짜증나는 이때 점프대가 있는 물놀이 지역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기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여기로. 가랑이 조심하고. 오, 굉장히 차가워. 오, 너무 차가운데? 와, 진짜 시원하다. 진짜 시원해. 야, 진짜 시원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겠죠. 안전. 안전 테스트를 하고 오겠습니다. 물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테스트를 하고 올게요. 갑니다. 꽤 깊어요. 여러분들 수심은 대략 한 1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만큼 들어갔다 나왔거든요. 수심은 굉장히 깊습니다.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오시게 되면은 꼭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와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깊습니다. 그럼 일단 점프대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우와, 밑에가 다 내려다 보일 정도로 엄청 높습니다. 오, 무서워. 바닥을 한번 보러 갈게요. 꼭 뛰어야 하니? 어. 무서운데? 빨리 해. 여기서 보면 되게 낮아 보여. 거기서 보이면? 어. 죽을 것 같은데? 그래야 구독자가 늘어나지. 간다, 1위TV. 와, 되게 무섭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보자. 1위TV 고소공포증을 이겨내고 성공했습니다. 어디 굉장히 재밌는데 이거?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아니, 두 번 뛰는 건데 무섭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모자 어디 갔어? 벌써 지친 거야? 김치전, 밥, 밥. 아,
아직 배고프긴 하다. 김치전! 김치전? 어! 김치전? 아! 김치전! 아! 자, 물놀이도 했으니 김치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치전을 그렇게 잘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일단 튀김가루를 준비합니다. 튀김가루. 이따만한 거 해가지고 가위로 자릅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큰 거를 해가지고 이게 물놀이를 하면 오다가 김치가 셔요 한번. 그렇기 때문에 꼭 김치를 통째 갖고 와야 돼요. 따로 갖고 오시면 안 됩니다. 김치를 이렇게 크게 잘라? 아니지 아니지. 보여줄게. 자, 여기 김치 넣었죠. 김치 넣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김치 국물까지. 깔끔하죠. 그 다음에 이 김치를 좀 큼직큼직하게 했는데 이걸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가위. 이렇게 얇게. 김치전 투처.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강에 비가 오면은 이런 김치전을 해서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와. 와, 진짜 맛있다. 엄청 바삭바삭해요. 그리고 김치 국물에 의해서 간이 배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또 이 강에서 먹는 김치전, 이게 요리가 간단해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갑니다. 아, 뜨거워. 너무 뜨겁다.